지금 렌즈를 광각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회전하는 느낌. 그리고 칸! 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짠! 와! 오늘 제가 텐션이 조금 업이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말 오랜만에 차박을 또 떠나기로 했어요. 오늘 저와 차박을 같이 함께 해줄 차량은 과연 두구두구두구! 쌍용 넥스턴 스포츠 칸의 로드칸입니다. 와! 정말 듬직스럽지 않습니까? 왠지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아. 앞모습은 일반적인 쌍용 넥스턴 스포츠 칸과 동일해요. 그래서 막 여전히 이 듬직스럽고 이 엄청난 포스를 다니는 뭐야 이거? 아이씨. 아니나 다를까 캠핑카는 뒷덜미가 굉장히 길고 두껍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드미러는 좀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로드카는 사이드미러가 되게 이쪽까지 튀어나와 있어요. 어디까지 오는 거야? 이러다 부산까지 가겠어? 그래서 사각지대를 많이 보완해주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야, 이런 소소한 센스가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 이렇게 옆으로 오게 되면은 2열까지는 일반적인 넥스턴 칸이랑 뭐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대박 반전이죠.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레알 캠핑카인데 이거? 야 진짜 커요 이거. 실제로 보면 더 큽니다. 제가 팔이 되게 긴데도 끝과 끝으로 이렇게 해도 한참 남아요. 되게 깁니다. 야 이거 거의 기차인데? 그리고 이렇게 뒤로 후면부로 오게 되면은 아 여러분 제가 원래 캠핑을 떠날 때 좀 짐을 좀 많이 챙기는 편이라서 약간 복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안에 뭐가 되게 많아 보여요. 여기 막 뭐 팝업 텐트도 있고. 그래서 자세한 이 로드칸의 내부는 짐을 다 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뺄 수가 없어요. 이 로드칸과 오늘 제가 가게 될 곳은 서해 바다입니다. 아 정말 바다는 참 갈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어닝도 있고 문도 있고 왠지 뭔가 제대로 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럼 이 로드칸을 타고 떠나보도록 해볼게요. 고! 짜라란! 넥스턴 스포츠 칸 타고 저는 대부도 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부도에 있는 오토 캠핑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침 또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 고! 요! 이게 캠핑카 같지가 않아요. 이게 뭐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넥스턴 스포츠 칸을 운전을 해봤잖아요. 시승기도 만들고. 근데 그냥 넥스턴 스포츠 칸을 운전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뭐 캠핑카는 뒤에 적재된 키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할 때도 살짝 더딘 편이고 특히 제동할 때 제동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제동을 해야 되고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가야 되는데 이 로드카는 그냥 뭐 일반적인 넥스턴 스포츠카하고 다를 게 없다 보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매너를 밟았는데 충격을 많이 흡수를 해주는 편이에요. 여기가 바로 에이스 침대인가? 지금 숲길이거든요? 되게 이게 지금 창문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뷰가 예쁩니다. 와 여기 되게 약간 제주도 느낌도 나는데? 와 포도파네? 아 그렇게 대부도 포도가 유명한데 대부도 포도 제가 또 포도를 좋아하거든요. 원래 홍시 좋아하는데 과일을 사실 좋아해요. 과일. 여러분 그리고 이 로드칸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또 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캠핑카 같은 경우는 주차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뭐 웬만한 이런 지하 주차장은 아주 그냥 심중 먹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제가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뭐 걸리는 거 없이 전구가 캠핑카 치고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주차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아주 그냥
한 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지하주차장 들어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 널널해. 진짜로. 짜라란. 이거 봐요. 천장이 안 닫혀. 와. 쌍용 자동차 캠핑카 공식 제작 업체인 이 로드트립이 경기도 화성시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화성에 방문을 해서 이 로드칸을 받았는데 주변에 캠핑카 제작 업체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캠핑카를 구입을 하신다면 이 일몰 맛집인 서해 바다를 빠르게 오실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이 로드칸을 받고 바로 이렇게 서해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게 되는 캠핑장이 선착순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먼저 가는 사람이 좋은 자리를 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출발을 늦게 해서 좋은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착해야지 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오늘 12시쯤에 도착을 해서 이 로드칸을 받았는데 현대 시간 5시입니다. 오후 5시. 아니 가깝다는데 왜 5시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캠핑카로 여행을 간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캠핑카를 인수받을 때마다 매뉴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매뉴얼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돼요. 근데 막 캠핑카는 진짜 기능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거 다 들으면은 진짜 한두 시간 후딱 가거든요. 사용 방법을 다 듣고 또 가다 보니까 제가 또 배가 고프더라고요. 마침 아침만 먹고 점심을 안 먹은 상태라가지고 그래서 근처 밥집에서 밥도 먹고 또 화장실도 잠깐 들리고 뭐 하다 보니까 5시가 됐습니다. 제가 캠핑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이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저녁을 만들면서 촬영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막 컷 했던 적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영상도 이상하고 제가 봐도 이상하고 나만 힘들고 진짜 뭣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식을 틈틈이 먹어야 되겠다. 저는 배가 고프면 당이 딸려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고 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뭔지 궁금하시죠? 캠핑장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아, 제가 말하다 보니까 캠핑장을 지나쳤습니다. 전에 제가 선재도 갔을 때는 되게 안쪽까지 굽이굽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가게 되는 이 대부도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그냥 큰 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친 것 같아요. 아니 웬열?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확실히 이런 캠핑장에 오면은 오프로드가 많아요. 이렇게 포장이 안 된 마침 또 이 쌍용 렉스턴 스포츠카는 또 4륜구동의 명가 쌍용차답게 4WD 파트타임 4륜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후륜구동 기반으로 움직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4륜 조향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훨씬 더 구동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막 오프로드에 심지어 오르막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좋다고 느껴져요. 이야, 올라오니까 뷰가 진짜 좋네요. 이 쌍용 렉스턴 스포츠 칸에는 4륜 하이와 4륜 로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4륜 하이는 좀 미끄러운 길, 빙판 길 그런 데에서 쓰는 거고 지금은 4륜 로우로 제가 해놨거든요. 4륜 로우는 지금처럼 되게 험난한 지형 막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인데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곳 이런 곳에서 쓰기가 좋은 우드거든요. 어우 구동력이 진짜 세다. 이야, 제가 뭔가 마음에 드는 사이트 여기를 선정했어요. 이야, 앞에 막힌 게 없어서 되게 뷰가 좋다. 와, 아니 이럴 수가. 와, 근데 여기 뷰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 소나무가 조금 뭐라 그럴까 비싼 소나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예쁜 풍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렌즈를 광각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회전하는 느낌. 그리고 칸! 자, 그래도 이렇게 서해 바다에 와봤으니까 좀 바다를 볼까요? 저기 보면은
와, 노을이 되게 예쁘거든요? 되게 예뻐요. 지금 저 멀리서부터 헐, 석양이 지고 있는데요? 대박. 마침 또 서해가 일몰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와, 이거 봐. 이야, 지금 선셋, 해가 질락말락하고 있습니다. 이 선셋을 기준으로 약간의 뻘과 바다가 살짝 들어온 이런 바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 저기 달도 떴어요. 대박. 달 여기 있거든요. 어딨어? 여기 달. 너무 귀엽고 하찮게 보인다. 제가 캠핑 온 날은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네 팀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저도 저녁을 빨리 해야겠어요. 오늘 저의 저녁 메뉴는 제가 평소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한데 또 밀키트로 팔더라고요, 마트에서. 그래서 밀푀유 나베를 사왔습니다. 밀푀유 나베랑 밥이랑 또 여러 가지 반찬이랑 그렇게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 그럼 빨리 저녁 준비를 할게요. 배고파. 배고파. I'm hungry.